코로나19로 멈췄던 일상이 다시 시작되고 우리의 삶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변화에 맞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장 가까운 곳에서 봉사하고 소통하고자 다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지난 4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양천구의 살림을 잘 감시하고 소중한 예산이 주민들을 위해 잘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크고 작은 의견들을 잘 수렴해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첫째, 목사동 주민센터 신축입니다. 30년이 넘어 낡고 노후된 주민센터를 복합청사로 신축하기에 부지 매입비로 9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소규모 주차장을 만들겠습니다. 목동권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 73억 원을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 목사동에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구립 어린이집 확충입니다. 넷째, 목오동 주민센터에 엘리베이터를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다섯째, 신목동역 부근에 바이크 라운지에 카페형 주민쉼터를 만들겠습니다. 이에 다섯 가지를 임기 내에 꼭 해내겠습니다. 저는 88년 양천구로 분구되면서부터 목동에서 살아왔습니다. 양천구 토박이입니다. 무엇이 필요하고 개선할 사항이 무엇인지 살아온 나이 때만큼 지역 곳곳을 잘 아는 저로서 제가 받은 사랑을 지역에 보답할 수 있도록 지역 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이웃의 행복이 저의 행복입니다. 지역을 제대로 알고 성실과 신뢰가 저희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맡겨주시고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